Hi everyone, welcome back to EG4K YouTube channel. 여러분, 다시 기초영문법 강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좀 보다 쉽고 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까지는 아니지만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좀 제작해서 EG4K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속사를 공부를 했죠. 접속사라는 것은 두 단어랄지 두 구랄지 저를 이어주는 예를 들어서 A and B랄지 A or B랄지 A but B랄지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런 걸 갖다 등위 접속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무엇인가 좀 살펴봅시다. 종속 접속사,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가 상전이고 하나가 주가 된 것이고 종속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종속 접속사일 때의 경우는 단어나 구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뭐만? 절만 연결하죠. 절이라는 건 하나의 완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독립된 문장에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그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속하는 건 왜 종속하냐면은 주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종속에서는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보충.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네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거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외질 겁니다. 첫째는 because. Because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이유를 주절에서 얘기하는 것의 이유를 갖다가 보충해 줄 때는 because라는 접속사를 써서 종속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she went to bed early. She went to bed early. 침대에 일찍 갔다. 그는 일찍 잠자러 갔다 그 말이죠. go to bed죠. 이건 이제 과거니까 went to bed고 she went to bed. 이것도 그냥 하나의 문장이죠. she went to bed. 그는 잠자러 갔다. 만약에 뭐라면은 early 부사를 써서 잠자러 일찍 갔다. 일찍 잠자러 갔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she felt tired. 그녀는 피곤했다. 피곤하다고 느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는 일찍 잠자러 갔다. 그는 피곤하다고 느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피곤하니까 잠자러 일찍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피곤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because she felt tired. 그녀가 피곤을 느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잘 일찍 잠자러 갔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when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 when because는 뭔 이유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when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Please call me는 뭐예요? Call me. 나한테 전화해 그 말이죠. Call me 하면 전화해 그 말입니다. Please call me. 그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냥 call me 하는 건 call me는 전화해 그 말이고 Please call me 하면 전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You need any help. You need help. 너는 any help.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너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뭔 얘기겠습니까? 네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화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when you need help. When you need any help. When you need any help. Please call me.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절을 앞에 쓰고 정속절을 뒤에 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나중에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Please call me when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하면은 전화 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close the window, 뭐예요? 창문을 닫아라. close the window. 그 다음에 you leave는 뭐예요? 내가 떠난다, 그 말이죠. 떠난다. 유창 닫는 것도 떠난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떠나려면은, 어디 가려면은 유리창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는, 전에 close the window. 관 다음에는 창을 닫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디 가려면은 멋다고 문 닫고 가라 그 말이죠. 문 다, 창문 다 닫고 가라 그 말이죠. 그래, close the window before you leave. before you leave. 그다음에 after는 이제 하기 전에, 후에, 후에. I can play game. 나는 게임을 할수 있다 그 말이죠. 게임을 할수 있다. Can은 뭘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말이죠. Can play a game. 그 다음에 I finish my homework. I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냈다. 자, 나는 게임을 할수 있다. 나는 내 숙제를 끝냈다. 어떤 관계겠어요? 내가 게임을 한 후에 숙제를 끝낼까요? 아니죠. 뭐 하면은 숙제를 끝내고 게임을 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낸 다음에 I can play game. 나는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게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Because 왜냐면은 뭐뭐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When, 뭐뭐 할 때, 어떤 시간, 어떨 때그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 이렇게. When, before, after 다 시간에 관련되죠? 다 시간에 관련되는 것이고, because만은 이유나 원인에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팁으로 정속사의 팁으로 첫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 대 현재 시제를 쓴다. 이건 뭐냐면은 we will have dinner. 그 미래죠. We will have dinner. 그렇죠? We'll have dinner. 그다음에 그러면 after he will come home. 그가 집에 온 후에 우리는 식사를 할 것이다. 그렇죠? 식사를 하겠다. will come. 그렇게 이렇게 이제 after he come home. 이것이 이제 부사절이죠. 뭘뭘 소개하니까 뭘뭘 수식어니까요. we have dinner. 이걸 수식어로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사절인데 부사절 이때는 뭘 쓰지 않고 여기가 미래라고 그래서 여기 미래를 쓰지 않고 뭘 쓴다? 현재를 쓰라고 말이죠. We'll have dinner after he comes home. 그가 집에 오면은 그가 집에 온 후에 우리는 식사를 할 것이다. 됐죠? 언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건뭐 있어요? When이랄지 before랄지 after가 있었죠. 그런 거할 때는 무엇을? 현재형을 쓰라 이 말이에요. After he comes, before he come, before he comes, 그렇죠? When he comes,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종속절하고 주절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쓸 수도 있는데, I visited opera house. 자,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극장이죠? 오페라 극장을 갔다가, When I was in Australia, 내가 호주에 있을 때, when I was,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I visit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주 조개껍질 같은 그런 좋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오페라 하우스가 시드니에 있습니다. I visited opera house when I was in Australia. 이것은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그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그럼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When I was in Australia, I visited the opera house. 그런데 이렇게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을 앞으로 끌어낼 때는 종속절 다음에 컴마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종속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주절을 뒤에다 쓴다 이겁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조절하고 중속절을 갖다가 앞뒤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앞뒤를 바꾸면은 종속절이 앞에 나올 때는 종속절이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앞에 나온 그 종속절 끝난 다음에 컴마를 하고 주절을 쓰라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만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 잘 맞는 말을 골라서 빈칸을 쓰시오. 이 네 개의 지금 접속사가 있죠. Because는 뭐였어요? Because. 원인이었죠? 왜냐하면, 원인. 뭐뭐 때문에. After는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이전에. When은 뭐뭐 할 때. 그런 거였죠? 나는 나의 고양이가 죽어서 슬펐다. I was sad. 나는 슬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my cat was dead. 내 고양이가 죽었다. 그럼 뭐예요? 내 고양이가 죽어서 슬펐겠죠? 그러니까 I was sad. I was sad because my cat was dead. 왜냐면은 내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슬펐다. 나는 슬펐습니다. 뭐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가 죽어서 슬펐습니다. 그 다음 나는 운동을 한 후에 물을 마신다. 그 말이죠. 운동 먼저 하고 물은 나중에 마시죠. I drink water. I drink to water. I exercise. I exercise 후이니까 뭐죠? After죠. After I exercise. I drink water after I exercise. 나는 운동을 한 후에 물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나에게 전에는 뭐였어요? Before였죠? Before. Call me. 전화해라. Call me.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너 가기 전에 전화해. 그런 거예요. 너 가기 전에 전화해. Call me. Before you leave. 내가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웃었다. 이건 뭐예요? 뭐뭐 할 때는 뭐였어요? When이었죠? When. When I sang a song. 그리고 콤마가 있죠? 이건 뭐예요? 종속절이 앞으로 온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 When은 앞으로 끌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When I sang a song, people laughed. 내가 노래를 하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잘해서 웃었을까요? 네. 아마 잘하면 웃지 않고 웃어도 그냥 스마일할 수는 있죠. 웃진 않을 겁니다. 뭔가 이상했으니까 웃었겠죠. 그러니까 When I sang a song, people laughed. 즐거워서 웃었으면 좋고요. 엉뚱해서 웃었으면 조금 창피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시죠. 자, she heard the news.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She heard the news. She cried. She cried.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중요해요? 여기서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는 게 중요해요? 우는 게 중요하죠? She cried. 언제? When she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그녀가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울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When she heard the news, 컴마하고 she cried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어를 가운데다 집어넣자고 그러면은 she cried when she heard the news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 was tired. 나는 피곤했어. I was tired. 피곤했어. I went home early. 나는 집에 일찍 갔어. 집에 일찍 가면은 피곤한가요? 아니죠. 피곤하면은 일찍 가겠죠. 그러니까 because I was tired, I went home early.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went home early because I was tired. 이렇게 문장을 합할 수가 있겠죠.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A번은 before you leave. Before you leave는 뭐예요? 네가 떠나기 전에, 네가 출발하기 전에. Before you leave. B는 when you treat your friends. Treat는 다루다 그 말이죠. 다루다. When you treat your friends. 네 친구를 다룰 때는, 친구를 뭐 다루다고는 않죠. 친구하고 그렇게 지낼 때는. 그렇죠? 친구하고 지낼 때는 when 친구하고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C는 after I finish the work. After I finish the work. 내가 내 일을 끝낸 후에. 내가 내 일을 끝낸 후에. 그럼 1번은 be kind. 친절해라 그 말이죠. 친절해라. 친절하게 하라. 친절해라. 언제 친절해야 되겠어요? 내 일을 끝난 다음에 친절할까요? 출발하기 전에 친절할까요? 아니죠. 언제? When you treat your friend, 네 친구를 대할 때 be kind. 친절하라 그러죠. Be kind when you treat your friends. 여러분 되겠습니다. 7번은 B. 8번은 I'll go out. 나 밖에 나갈 거야. 나갈 거야. Before you leave. 네가 출발하기 전에 나는 밖에 나갈 거야. 그것도 뭐 얘기는 되죠? 그 다음에 B번은 C였고 C번은 After I finish work, finish the work. 내가 일을 끝낸 후에 뭐예요? I'll go out. 나갈 거야. 그럼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 A하고 C가 어떻게 더 좋을 것인지는 다음 것에 따라서 결정이겠죠? 9번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등을 끄라 그러죠? 등을 꺼. 뭘 때?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등을 꺼. 또는 After I finish. After I finish. 내가 일을 끝낸 후에 등을 꺼야 돼. 등을 꺼라. 언제 꺼야 되겠어요? I'll go out. After I finish my work. 그렇죠? 나는 내 일을 끝낸 다음에 나갈 거야. Turn up the light before you leave. 어디를 밖에 나가려면 뭐예요? 전등을 꺼야 되죠. 그러니까 9번이 A가 되고 8번은 C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제대로 풀었나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나는 나의 고향 가지고 슬펐다. I was sad. My cat was dead. 그럼 뭐였어요? I was sad because my cat was dead. 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drink water. I exercise. I drink water after I exercise. 그렇죠? Call me. 전화해. You leave. 네가 또는 떠난다. Call me.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전화해. I sang a song. 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이 웃었다. When, 이거 이제 컴마가 있으니까 뭐가? 종속절을 먼저 했죠? When I sang a song, people laughed. 또는 이것을 people laughed when I sang a song.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는 여기를 변했기 때문에 여기 when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도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시오. 문장을 합시라는 얘기죠. She heard the news.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She cried.
She cried. 앞에서 이거 했죠? She cried. 뭐예요? She cried when she heard the news. 그렇죠? She cried when she heard the news. 앞에 그렇게 했죠. 만약에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으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시간 같은 걸 나타낼 때는 무엇을 앞에로 끌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hen she heard the news, 콤마 하고 she crie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as tired. I went home early. 왜? Because I was tired죠. I went home early because I was tired. 그 다음에 be kind. When you treat your friends, be kind. When you treat your friends,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는 아주 친절해라, 친절하게 해라. I'll go out after I finish my work. After I finish the work, 나 일을 끝난 다음에 나갈 거야.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내가 떠나기 전에 등을 잘 꺼. 소등하라고 그러죠. 전등을 잘 끄고 나가. 불 끄고 나가 그러죠. 어려운 말은 불 끄고 나가. 예. 자, 이상으로 종속 접속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예요? 주절과 종속절을 잇는 것이죠. 주절, 종속절. 그때 그 종속절이 주절에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그 다음에 그 때를 설명해 주거나 하기 전에 또는 헌 후에 그 상황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에서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해라? No. 그때는 밑에 거 먼저 시간을 종속절과 주절이 이렇게 바뀔 때는 뭘 해라? 컴마를 쓰라고 그랬죠. 종속적과 주절을 바꿀 때는 컴마를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고 그랬죠. 여기가 미래라고 그래서 We'll have the dinner. We will have the dinner죠. 그렇다고 그래서 After he'll com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e'll have the dinner after he comes home. 그가 집에 온 후에 이렇게 현재형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도 다 좀 풀어봤고 정답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접속사를 배웠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등위 접속사를 배웠죠. 같은 A and B, A or B, A but B, not A but B, both A and B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그런 무엇을 등위 접속사를 배웠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지금 우리가 네 개 배웠나요? 여기서 when, before, after는 다 시간에 관련된 그런 것이고요. because는 이유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개의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정답도 맞춰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2시간으로 접속사에 대한 걸 마치고 나중에 관계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그 나중에 2단계, 3단계의 그런 영문법을 할 때 이건 지금 기초 영문법이고 나중에 이제 중급이나 이런 영문법을 할 때 그때 이런 관계 접속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죠. 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방문해 보시고요. 이건 이제 검색어입니다. 유튜브나 어디에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이런 English Grammar 동영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비 유학생입니다. 정부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한 3년 반 동안 공부해갖고 한국 대한민국의 최초의 화학교육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투입을 해서 나를 길러줬죠. 그래서 저도 이런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이가 많고 좀 쉬어도 괜찮지만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뭐 영어 교사는 화학이지만은 전공 화학이지만은 영어 교육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학원 선생도 오고 신학대학 영어 강사도 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도 사실은 화학이지만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영어 교육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 영어 회화나 그 다음에 영어 영문법 이런 걸 좀 가르치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가르치는 것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제공하는 이런 컨텐츠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